트와이스,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레드벨벳 2위 오마이걸 3위. 스포츠 서울 권준영 기자, 걸그룹 브랜드 평판 2018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트와이스 2위 레드벨벳 3위 오마이걸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걸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측정한 브랜드 빅데이터 8,855만 1,030개를 분석하여 걸그룹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하였다. 지난 12월 걸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5,974만 3,092개와 비교하면 48.22% 증가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걸그룹 브랜드 평판 지수는 걸그룹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2018년 1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20위 순위는 트와이스, 레드벨벳, 오마이걸, 블랙핑크, 마마무, 에이핑크, 모모랜드, 여자친구, 나붐, 러블리즈, EXID, 우주소녀, 소녀시대, 워너비, 걸스데이, 메이오웨이, 프리스틴, 레인보우, 스텔라, 에이프릴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걸그룹 2018년 1월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지난 12월 걸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5,974만 3,092개와 비교하면 48.2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브랜드 소비는 30.56% 증가, 브랜드 소통은 4.56% 하락, 브랜드 확산은 21,205% 상승했다. 각종 미디어에서 시상식을 진행되면서 걸그룹 브랜드 소비가 늘었으나 소비자들 간의 소통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트와이스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는 감사하다, 웃다, 예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캔디, 팝, 정연, 모모가 높게 나왔다. 트와이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54.11%로 분석되었다라고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KJY.net 스포시얼.com 사진 김도훈 기자 딕커 네트 스포시얼.com